김우빈, 충격의 현재 상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김우빈 근황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김우빈의 목격담과 그의 모습을 담겨 있다. 게시물에 따르면 김우빈은 절친한 배우 이종석과 한 카페를 나서고 있다. 장발에 헬쑥해진 그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또 거리에서 포착된 김우빈의 모습도 공개됐다. 긴 머리카락을 뒤로 묶은 김우빈은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다. 비교적 건강은 되찾은 모습이지만 이전보다 더 헬쑥해진 모습인 것은 분명하다. 김우빈은 지난해 5월 돌연 활동을 중단했다. 이유는 비인두암이라는 진단을 받아서다. 당시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아왔는데 비인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이에 소속사 사이더스 HQ는 김우빈의 모든 일정을 중단, 취소했다. 당시 소속사는 다행히 치료가 늦지 않은 상태다. 현재 약물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다. 우선적으로 치료에 전념하여 다시 건강해진 모습으로 찾아뵐 예정이니 빠른 쾌유를 빌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우빈이 직접 근황을 알린 것은 지난 연말이다. 12월 팬카페를 통해 직접 근황을 전했다. 당시 김우빈은 더 일찍 소식 전하고 싶었는데 정신없이 치료받고 몸을 추스르느라 7개월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사실 한동안 내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때마다 나조차도 덜컥 겁이 나서 시간이 더 걸렸던 것 같다. 그래도 올해가 가기 전에는 꼭 전하고 싶었다고 운을 뗐다. 김우빈은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 상태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나는 지난 5월 난생 처음 들어보는 비인두암 진단을 받았다. 예정된 영화의 감독님, 선후배 배우님들, 스태프의 배려로 곧바로 모든 스케줄을 정리하고 치료를 시작했다. 여러분이 응원과 기도해 주신 덕분에 3번의 항암 치료와 35번의 방사선 치료를 무사히 잘 마쳤다. 치료 중간 팬카페와 SNS에 올려주시는 응원의 글을 읽으며 더 힘낼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치료를 잘 마치고 주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며 회복하고 있다. 가볍게 산책도 하고 있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면서 예전보다는 체력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아무래도 다시 인사드리기까지는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할 것 같다. 늘 팬카페에 글을 남길 때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항상 건강에 신경 쓰시라고 말했는데 정작 그런 말을 했던 내가 아픈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부끄럽다. 이번을 계기로 더욱 건강에 신경 써서 기분 좋은 소식만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많은 분과 그 가족들에게 기적 같은 일들이 생기길 기도하겠다. 어느 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건강하게 꼭 인사드리겠다.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다행히 김우빈의 건강은 호전되고 있다. 이어 이날 공개된 근황에서 김우빈은 외부 활동도 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하지만 복귀 여부는 여전히 미정이다. 소속사는 이전과 동일하게 김우빈이 회복 중이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즉, 배우로서 복귀는 아직이라는 것. 전이 가능성도 있고 체력적인 부분에서 회복이 필요한 만큼 김우빈의 복귀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그런데도 팬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한다. 다행히 병세가 호전됐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서다. 그렇기에 팬들은 스크린과 안방 극장에서 활약할 김우빈을 기대한다. 과연 김우빈은 더 멋진 모습으로 팬들 앞에 나설지 앞으로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